건보가 떴습니다. 그럼 빨리 시작하죠. 1번입니다. 따로 있지는 않을게요. 딱 읽어보니까 입장을 어떻게 조율했는가를 묻고 있는 항목이죠. 그런데 이렇게 막상 쓰려고 보면 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서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져요. 그러니 쉽게 쉽게 생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죠. 자, 먼저 여기 있어야 할 에피소드를 무조건 갈등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네, 아닙니다. 꼭 그렇게 갈등으로 만들 필요 없고요. 갈등으로 가기 전에 팀원과의 입장을 조율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장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문항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입장만을 주장? 뭐 과부 원활하게 진행? 아, 이게 도대체 뭐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좋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예시를 보시면 단번에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그 예시가 뭐냐면, 자, 친구들하고 여러분이 이제 디저트를 먹으러 가야 돼요. 자,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친구가 자기는 무조건 케이크를 먹어야겠대. 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본인만의 입장을 주장하는 거야. 자,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케이크가 뭐 그닥 먹으러 가고 싶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시죠. 자, 어쩌라고 돼지 먹고 살찌라고를 시전하면서 무시하고 손절한다. 2번, 알아서 그냥 케이크 먹으러 가 이러면서 친구 따라 케이크 집으로 간다. 자, 3번, 케이크 섭취로 증가할 수 있는 비만도 영양도를 수치로 알려주면서 다른 거 먹으러 가자고 설득한다. 4번, 왜 케이크를 먹고 싶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경청을 한다. 5번, 케이크를 먹고 싶은 이유를 들어보고 그 이유와 다른 친구들 니즈와 함께 만족시킬 대안책을 준다. 자, 정답은요? 바로 4번과 5번입니다. 자, 친구가 케이크를 죽어라 먹고 싶다면, 아니, 뭐 사정이 있겠죠. 최근에 생일이었는데 케이크를 받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케이크를 먹어야 할 정도로 아직도 배가 고픈다든지 그런 속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친구가 왜 그렇게 케이크를 먹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케이크를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보니 아, 그냥 달달한 게 땡긴데. 자, 그럼 달달한 것을 기준으로 한번 디저트를 다시 골라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면 되잖아요. 자, 케이크를 대신해서 뭐 마카롱을 먹는다든지 뭐 그렇죠. 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뭐 달달한 것을 먹고 싶다는 친구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나의 입장도 같이 반영한 것이 되겠죠. 즉 어떤 원활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친구의 입장의 일부분, 나의 입장의 일부분 이걸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안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요. 자, 본인만의 입장을 주장하는 구성원의 의견 그대로 따랐다? 안 됩니다. 해당 구성원은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내 입장대로 하기로 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자, 무조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야 원활하게 과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11가지 행동 지표들이 있는데 뭐 당연히 이거 다 쓸 수는 없겠죠. 자, 여러분들이 기술하시는 상황과 맥락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뭐 입장을 들으면 상대방의 기준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입장을 조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1가지 행동 지표들을 참고를 해서 꼭 기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 자, 제가 건보 자서 문항을 매번 풀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게요? 바로 자서 문항은 무조건 20번씩은 읽어라. 그리고 자서서 문항에서 묻는 질문들은 무조건 써라입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묻고 있죠. 상대방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기술하라고 했습니다. 자, 글자 수가 조금 더 길다면 뭐 처음에 반응이 시원치 않았는데 갈수록 나아졌다 뭐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쓰고 싶지만 지금 글자 수가 1000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장 예시처럼 어떤 점에서 어떻게 상대방이 좋아했고 동의했는지를 간략하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볼까요?
자, 제가 예시를 두 가지 가져왔는데 이 첫 번째 예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할 것 같은 예시라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뭐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다 이런 예시인데 이 예시에도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기술을 했습니다. 어떠한 입장 차이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고 그 입장 조율 방식 또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기술을 했습니다. 자, 이 예시는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정말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예시가 있어서 그 예시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 에피소드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딱 멈춰서 읽어보시면 아주 흥미로워요. 그리고 이 경험이 누군가의 실화라는 것이 더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입장을 강하게 가진 친구와 일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제가 이 에피소드를 가져온 이유는 우선 건보 업무와 제 유사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바로 고객 응대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입장 차이를 상당히 조율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지원자의 역량을 더 보여줄 수 있겠다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문장 두 가지식으로 어떻게 입장을 조율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 상황 설명인데 자, 여기에서처럼 상황을 아주 짧게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당시 어떤 업무를 하던 중 동료의 입장이 이러했다로 바로 기술을 두 문장 이내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 그리고 다음 문장에 동료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죠. 자, 그럼 이 자소서의 친구는 이 노답인 것 같은 친구와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했을까요? 볼까요? 자, 먼저 동료의 입장을 헤아렸습니다. 아, 힘들지? 그렇게 막 공감을 해주면서 이제 제안을 하죠. 자, 어떤 제안이요? 아, 민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 동료가 어떤 부담감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원 응대 시간이 평균 3분이었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도 이야기도 해주고요. 자, 불만이 컸던 서비스 유형도 나누어서 멘트도 함께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친구의 반응이 어땠나요? 아주 밝아졌죠. 자, 이렇게 입장을 아주 잘 조율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강한 입장을 가진 동료와 후배를 이해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을 하면 좋겠죠. 아, 그리고 더 많은 나머지 9가지 예시는 457D 홈페이지에 있으니 한번 참고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은 풀까 했지만 다소 쉬운 관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원본에서는 11가지 예시로 아주 다양하게 풀이를 해드렸으니까 457 홈페이지에 해서 원본 풀이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3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이 문항을 보자마자 수많은 지원생분들이 또 어려워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럼 아주 쉽게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떤 문항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아요. 이 문항은 도대체 왜 물어봤을까? 뭐 당연히 이 생각이 더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한번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건보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바로 이러한 새로운 상황과 변화를 마주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부가체계가 개편이 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국민의 수요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변화들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보에서 부딪힐 수 있는 변화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 건보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하고 새로운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면서 해결을 해야겠죠. 그리고 자소서를 평가하시는 담당자분들은 이 지원자가 이러한 건보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어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출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상황과 변화에 유사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와 새로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공통적인 부분에서는 뭐 새로운 조직으로 간다든지 혹은 이전에 없었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자, 아니면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너 옆 부서 지원 좀 갔다 와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개인적인 변화들도 충분히 기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행정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자, 새로운 법령 개정이나 제도 변경으로 인한 변화들, 뭐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지원금 기준에 뭐 변경이 됐다든지 보험료 부과가 뭐 체계가 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변화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변화들도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뭐 협업 방식이나 근무 환경의 변화 또한 새로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 부분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기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어떤 새로운 상황과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사회복지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 혹은 새로운 사회의 문제 뭐 대두 그리고 뭐 사회복지 시설 운영 방식의 변화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혹은 기술 발전에 따른 뭐 새로운 서비스 전달 방식들도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물리치료라든지 뭐 간호 부분에서는 어떤 새로운 상황과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치료 기술이나 장비의 도입 아니면 뭐 환자군의 변화나 뭐 새로운 환자의 수요 뭐 이런 것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업무 시스템의 변화와 같은 점들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을 다각도로 고려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을 좀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냥 예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법령 기준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도 그 기준을 빨리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바뀐 기준으로 인한 고객 불만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고려를 해서 적응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기존과 바뀐 변화의 차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제가 예시로 쓴 것처럼 법령 기준이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숙지해서 최대한 고객님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활한 고객 응대를 위해서는 법령 기준 변화에 따라 제외되거나 대상이 되는 고객군 유형 구분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기술된 예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어떤 점을 어떻게 고려하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그 변화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작성을 하신다면 이 문항은 생각보다 쉽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예시로 한번 볼까요? 자, 앞서 설명드린 법령 변화를 구체화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았습니다. 자, 먼저 첫 문장. 자, 어떤 전략과 적응으로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지를 기술을 했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바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로 바로 기술을 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서론해서 빨리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했나요? 자, 고객 만족도와 업무 역량 향상을 다각도로 고려하며 다음처럼 노력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문단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하면서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는 그래서 뭐 어떻게 노력을 했나요? 자, 기존의 기준과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명확하게 파악도 하고 이해를 했고요. 불만 상황들도 생각을 하면서 그 대안들도 함께 마련을 했어요. 아주 영리한 친구입니다. 자, 여기서는 다른 대안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썼는데 사실 이 방법 말고도 뭐 기준 변화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뭐 멘트 구성도 했습니다. 뭐 이런 방안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항입니다. 자, 이 문항은 예전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그 문항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어딘가 다릅니다. 자, 어디가 다르냐? 바로 피드백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복붙하려고 했던 분들은 복붙이 안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 새로 다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고생을 하실 것 같아서 이번 문항은 아주 자세하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당 문항을 물어본 이유는 이 지원자에게 실무 역량이 있는가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 실무 역량 없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직무와 관계된 에피소드와 역량으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항은 지원자가 스스로 본인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피드백을 요청함에 따라 본인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는지 그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만든 문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도에 맞게끔 기술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주의할 점. 자, 여기 문항에서 분명히 자발적으로 피드백을 요청했던 경험을 쓰라고 했는데 상사님이 제가 하는 업무를 보면서 안 돼! 그러거나 너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안 돼, 임마. 자, 이런 에피소드와 장면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상사님께 먼저 지적을 받았던 경험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서는 꼭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피드백을 먼저 요청했던 경험을 꼭 기술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자, 자발적으로 피드백 요청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본인 혼자 해도 됩니다. 뭐 책을 읽거나 연습을 하거나 그래도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발적으로 상사나 동료에게 피드백을 요청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써야 됩니다. 자, 당연히 조직 핵심 목표에 빨리 기여하기 위해서, 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이런 관점으로도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내 업무 관성을 벗어나서 객관적인 시선이 좀 필요했거나, 아니면 업무 특성상 올바른 공부의 방향성이 좀 필요했거나, 아니면 사안이 정말 긴급했거나, 아니면 선배님과의 유대감도 좀 필요했거나, 뭐 이런 관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왜 자발적으로 피드백을 요청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기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피드백을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될까요? 선배님, 제 보고서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뚝 던져있는 코, 뭐 그냥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요청을 한다면 선배님께 다른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선배님의 피드백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애초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피드백을 요청을 해야겠죠. 자, 예를 들면 제 보고서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뒤에 뭐 목차, 내용, 가독성 부분에서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피드백 요청 방법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기술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노력 방법들을 이렇게 11가지 방법으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 11가지 방법을 기술하긴 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선배님이 주신 피드백 맥락에 맞추어서 하셔야 한다는 거겠죠. 피드백 맥락과 동떨어진 노력이나 방법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술한 11가지 방법 중에 선배님 피드백 맥락에 맞추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다를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하신 기관이나 업무 내용들이 다 다를 텐데, 그래서 한번 제가 부문별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뭐 행정 부분에서 일했던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오해 활용이나 법령 해석 아니면 뭐 보고서의 논리성, 가독성 뭐 이런 부분에서 피드백을 받고 성장시켰다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요양센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라면 뭐 요양 인정조사, 일상생활 지원 기술, 아니면 뭐 인재활동형 프로그램 구성 능력, 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기술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 어떤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피드백을 받고 성장했는지를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지센터 부분은 어떨까요? 자, 뭐 사례 관리 과정이 체계성이나 기록,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의 참여형, 뭐 3등 기술 활용,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피드백을 받았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물리치료사라든지 뭐 간호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평가 결과에 기반한 뭐 치료 계획에 뭐 수립한다든지 뭐 환자 특성에 맞는 뭐 처방이나 뭐 이런 식의 치료 전문성에 관한 부분들을 어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은 나는 행정 부분에서 좀 더 어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오해 활용이라든지 뭐 통계 분석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도 고려를 해서 기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예시입니다. 사실 어떤 예시를 좀 가지고 올까 고민을 했습니다. 자, 고민을 하다가 이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고객인데 이런 역량들은 이전에도 제가 보여드려서 좀 신선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예시 같은 경우는 좀 취준생분들이 왠지 겪어보았을 법한 예시 같기도 하고 건보 업무에 필요한 업무 역량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두 가지식으로 작성을 하지 않았어요. 하도 두 가지씩 해서 이번에는 일부러 두 가지씩 아닌 저서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간혹 글자 수를 나는 정말 줄이기가 어렵다. 이건 내가 정말 못 줄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뭐 참고로 두 가지씩으로 작성을 하지 않아도 학교간 자소서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유가 된다면 두 가지씩으로 작성 꼭 하시고요. 자, 이 친구의 사례를 한번 보면
보니까 지금 보고서 작성 업무를 맡았네요. 자, 그런데 바로 두 번째 문장에 어떤 점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를 바로 작성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서두에 바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바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피드백을 요청을 했을까요? 자, 여기 보이네요. 자, 혼자 공부할 수도 있었지만 자, 올바른 방향성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생각에 선배님께 자문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배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보고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치 데이터를 활용을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노력을 했나요? 왜? 누구를 위해 쓰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연습도 하고요. 사업 추진 단계별 진척도와 성과를 도식화하기도 하고요. 선배님께 추천받은 우수 보고서 사례집과 문서 매뉴얼도 보면서 연습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이 친구가 작성한 보고서가 회의 자료로 활용되고요. 우수 인턴도 될 수가 있었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본인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성장했는지를 쓰시면 이 문항은 아주 깔끔하게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보험공단 자소서 풀이를 해드렸는데 더 많은 예시들은 저희 457 홈페이지에 제가 원본 풀이로 해놓았습니다. 자,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좋은 자소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말 다양하게 기술해놓은 예시들, 특히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은 예시들도 더 많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자, 30개가 넘는 건강보험공단 합격 자소서도 있으니까 그 자소서도 보시며 아, 합격 자소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것도 느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457 디베 자소서 마왕 노브맨이었습니다.